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신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여기 저 영상에 보이는 요거 뭔지 아시겠죠? 필름입니다. 필름인데 제가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기기적 설명이기 때문에 준비할 건 없고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요 근래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또 필름이 또 약간 뭐 유행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찍고 현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진을 딱 현상에 오면은 이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진, 이 필름들 중에 지금 아마 이분이 카메라를 사는데 한 돈 7,000원 썼을 거예요. 7,8,000원 카메라 쓰는데, 그 다음에 현상료하고 뭐, 저 뭐야, 저 스캔한 비항 하면은 돈이 좀 들어가죠. 근데 못 써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거, 요 부분 다 못 쓰고 쓸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둘, 셋, 네 컷 정도? 요거 뭐 강제로 작업하면 모르겠지만은 한 쓸 수 있는 것은 한 네 컷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래 한 뭐 2-3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딸랑 네 세 컷 넣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일회용 카메라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뭐냐면 제대로 됐다는 게 뭐냐면 뭐 후진이, 코닥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색감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용 카메라 플래시 작동법이라든지 뭐 이런 건 설명해놨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한 거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자, 뭐 일회용 카메라 같은 보통 이런 거죠. 근데 뭐 다 일제 제품인데 뭐 지금 노재팬 하고 있지만은 대체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쓰고는 있지만은 뭐 딱히 요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저 노재팬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지금 영상은 크게 관계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통 요즘에 또 일회용 필름 카메라 잘 파는 데는 없지만은 진짜 옛날 구닥다리 슈퍼 가면 유통기 한참 지나는 건 파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절대 사지 마십시오. 사진 진짜 잘 안 나오고 막 되게 흐리뭉텅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사시게 되면은 보자. 예를 들어서 아구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감도가 400이라 나오죠. 아사 400 필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사 400 필름이. 그리고 다른 설명이 없어요. 뭐 내장 플래시는 1.2m에서 3.5m 써라. 아사는 400이다.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은 필름 다 그런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필름은 아니지만 이제 필름을 갈아 끼울 수 있다 이 말인데 필름은 400을 써라 이 말입니다. 아사 400을 써라. 또 아사 400 필름 쓰십시오. 또 근데 다른 설명이 안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단지 아사 400 필름을 쓰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코닥 필름 카메라도 보시면 이거는 아사 800 필름을 쓰라 이 말이거든요. 아사 800 필름을 쓰고 내장 플래시 범위는 1.2m에서 3.5m 안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사 800, 26판짜리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지금 다른 설명이 없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지막 한 개 이것만 봅시다. 이것도 아사 800짜리 필름을 쓰고 있고 뭐 이거 22년까지 유효기간이 있고 뭐 됐습니다. 자, 저 셔터 아예 이거 플래시를 1.2m에서 3.5m 사이에 쓰십시오. 요겁니다. 자, 이거는 뭐 대부분 이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서 빠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얘들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얘들 진짜 과연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얼마일까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얘들은 고정 조리개하고 고정 셔터거든요. 고정 조리개하고 이제 셔터 스피드도 고정이고 조리개값도 고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값이 얼마일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필름 카메라 계속 공부했을 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얘기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낮에 뭐 한여름에 뭐 눈이 쨍한 날 그런 날 말고 그러니까 한낮에 보통 밝은 날씨 그때 밖에 노출값을 재면 얼마 정도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옛날에 그 관심 가져서 한번 해본 적 있었는데 보통 그때 보면은 아사 100에
조리개 8에 셔터 속도 한 120분 1초 요 정도 찍으면은 그냥 내추럴이라고 그러죠. 그냥 찍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사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노출 오버나 노출 언더가 나와도 충분히 보정해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노출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회용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중에 노출값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실질적인 걸로 한번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 사람 찍었어요. 지금 당장 옆에 우리 제 스튜디오 옥상에서 한번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그냥 파라소닉 카메라, 복사기 카메라인데 제 거는 아사 100이 없어서 일단 125분 1초로 찍었고 그 다음에 보통 날씨입니다. 완전 한여름에 눈이 쨍하는 그런 날씨가 아니고 그냥 보통 날씨예요. 그 다음에 조리개 8에 셔터 속도가 125분 1초입니다. 요렇게 놓고 찍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니아 일회용 카메라들이 보면은 감도가 400이라든가 아니면은 800입니다. 왜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보통 그 일회용 카메라들이 이제 조리개를 조절해서 심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1m에서 보통 무한대까지 그렇게 뭐 놓고 이제 초점이 맞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그래서 1m에서 무한대까지 맞추려면은 조리개 값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조리개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요게 지금 감도를 아서 400필레오 넣지 않습니까? 400 넣고 나니까 조리개 값이 F11, 셔터 속도는 160분의 1초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를 한 120분의 1초로 낮추고 조리개 값을 한 16? F16? 이렇게까지 놓고 이제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한낮에 아무렇게나 찍어도 손을 진짜 수전증이 심하지 않는 이상 아무렇게나 찍어서 1m 이상의 거리를 찍으면 무조건 사진이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게 일회용 필름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사 800이나 400을 들어가 있는 이런 일회용 필름 카메라들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1m 이상에서 무한대까지 여러분들의 손이 심하게만 떨리지 않으면은 낮에 그냥 무조건 찍으면은 웬만해서는 사진이 다 잘 나온다. 요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요까지는 이해 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들고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일반 요 카메라들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16에 뭐 125분 1초라든가 아니면 F16에 뭐 F11에 뭐 160분 1초라든가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요 세팅값을 그대로 제 스튜디오 실내에 와서 찍잖아요. 이렇게 찍힙니다. 자, 제 스튜디오가 그 조명이 좀 밝아요. 그래서 어둡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값을 밖에서 찍었던 그 카메라를 가지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찍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나마 제 스튜디오가 밝아서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들고 아 카페에 딱 들어갔어. 아 너무 예뻐. 휴대폰을 찍으니까 되게 잘 나와. 아 감성사진 한번 찍어봐. 그래서 앞에 애인을 놔두고 일회용 똑딱이로 일회용 그 필름을 딱 찍었잖아요. 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거를 한번 자, 요 정도가 지금 그나마 제 스튜디오 밝은 스튜디오 그렇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은 분위기 있는 카페에 들어가 찍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진짜 못 쓰는 요 봐 조명밖에 안 찍혀요. 조명밖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그래서 필름에 이런 거 이 어디가나 요 부분 지금 까맣게 이 부분 나중에 현상하면 까만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요 빛 조금 보이죠. 요거 아마 요 형광등 불빛 끝에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렇게 찍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그나마 뭐 이제 나중에 뭐 스캔할 때 조금 밝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띄우지 말자. 이왕 띄우는 거 이거 띄워 갑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뭐 감성 사진 있지 않습니까? 필름만의 고유한 색감을 가지고 뭐 초점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색이 뭐 허리뭉텅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회용 필름 카메라 가지고 하면은, 왜냐면 또 렌즈도 이게 플라스틱 렌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만의 특유한 또 색감도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지만은 진짜 이 카메라는 밖에서 한낮에 찍었을 때 괜찮게 나오는 카메라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와서 찍는 그 순간 이 카메라는 쓸 수가 없다. 요거를 꼭 알고 좀 이렇게 이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어느 정도까지 뭐 노출 한계까지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에서 해가 떨어지거나 이럴 땐 또 이제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뭐 감성이라든가 뭐 갬성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봐줄 수가 있는데, 진짜 딱 실내에 들어왔을 때 그 뭐 쓴다 하면은 거의 뭐 필름 아깝고 이러니까 돈 아까우니까 찍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휴대폰 가지고 많이 찍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네. 오늘은 일회용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설명해 드렸습니다. 갑자기 준비된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두서가 없었지만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그래퍼 신용명이었습니다.